남편 때문에 오셨구나. 네, 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사이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남편이, 된장녀 수준을 넘어서, 꼴통 수준이거든. 집안 돌보질 않고, 자기만 치장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치가 좀 많이 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저 생활비는 받아요? 생활비는 네, 조금 받아요. 조금. 조금? 주기는 줘? 조금 주긴 줘요. 아니 왜한 번은 보냈다 지금 사실 별거 중이거든요. 별거 중이라서 생활비를 끊었길래 그럼 난못 키운다고 한번 보냈더니 생활비를 다시 주기 시작했어요. 별거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생활비라고 줬는데 별거라는 이제 거의 확신이 드니까 생활비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못 키우겠다고 이제 애를 보냈다가 내가 키우겠다고 다시 데리고 오니까 생활비 보내긴 하는데 많이 주진 않고 또 코로나라고 또 줄이고 뭐라고 줄이고 계속 줄이는 자기 쓸건다 상황이라. 쓰잖아. 그렇죠. 써야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하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그렇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근데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남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럴 수도 있긴 제가 나와서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생활비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뭐 제가 볼 적에는 저기 기주분도 성격이 한 성격하거든. 그런가요? 제가? 참지를 못해. 참아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자기 쓸 것만 쓰고 챙기는 걸 봤을 때 이게 가정생활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저희 시어머니도 좀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고충을 얘기했는데 뭐 좋은 차를 좋아해서 타는 건데 그것까지가 문제가 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표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아들한테 지시더라고요. 폭력적이거나 막 나쁜 사람은 아닌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고를 치고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업하다가 사고 치고 뭐 실수해서 이제 돈 많이 들어가고 주식하다가 말아먹어서 돈 빚을 지고 이랬을 때 집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올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오지. 너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다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애랑 같이 살기엔 너무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는 뭐다 그렇겠지만 이제 집이 너무 살기가 적합하지 않고 곰팡이 같은 게 많이 피니까 이사를 가자.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저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이혼을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애가 그거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어느 날, 우리는 이혼 안 했지? 난 이혼하는 거 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안 했지. 이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애가 몇 살인데? 지금 8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걔가 엄마를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나? 이런 것도 좀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여자가 있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실 거야. 그렇겠죠. 그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계속 꺼려지는 거야. 애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이해할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젠고? 애도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까지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내가 중학생 되면 감당이 안 될 텐데 보내야 되나? 보내고 이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좀 들어가지고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키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니까 남자애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에 반려견 있어요? 나이 많지 않아? 많아요. 그죠? 예.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걔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어디 맡기고 어떻게 일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그럼 지금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 네네. 작은 생활비와 제가 지금 친정에 있으니까 엄마가 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몇 살인데요 실례지만? 제가? 아, 네, 40. 75년생 토끼띠요. 47. 네. 그 나이에 엄마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애들 유치원생이고 이러니까 아 일 못했어 일 못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더 지금 코로나라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못 나갈 수 없었죠 요새 계속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아. 네네. 이혼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제가 그냥 아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 쪽도 좋고. 네네 그것도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성격이 확실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기 안 쳐먹고 그렇기 때문에 끄는 손님도 많을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세요. 공인중개사. 네. 그게 여러모로 좀 여유도 있고 시간대도 맞는 것 같고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려견 때문에 할 수 있겠나? 우선 집에서 공부해 1년 해야 시험을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반려견은 몇 살인데? 지금요? 지금 한 16, 7 정도 돼요. 동생 키우던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걔가 또 앞을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계속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어쩌고 오셨어? 오늘은 그냥 놔두고 왔어요. 급한데. 그냥 오늘 아니면 여기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혼을 해야 본인이 살아. 그럴까요? 하, 우리 애는 어떡하지? 마음 다칠 텐데. 그렇죠. 아니면 네. 남자 쪽 애를 주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되는데. 그치. 네. 그렇다고 또 막 정확하게 이렇게 키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놔두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맡기고 어디 가거나 이런 것 같아서 지금 뭐 혹시 그러니까 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가기가 좀 맨날 바쁘다고 하니까 맨날 돈이 없다고 못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바쁘다니까 뭐 무슨 저기가 있긴 있겠죠 그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인생은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쪽박 네. 찬다니까.